네,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PHP로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수업은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수업 전체가 끝나고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본 수업입니다. 그래서 조금 맥락이 약간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 또는 제 말투의 어떤 변화,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. 자, 자바스크립트에서 로그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보셨고, 자,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PHP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, 자,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로그인을 하죠. 이렇게 비밀번호, 뭐 아이디도 있겠지만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 텍스트 필드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요 비밀번호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방식으로 로그인이 이루어집니다. 물론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저렇게 글씨 내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. 자,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이 PHP 애플리케이션은 8-1.php인데요. 여기서 제가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URL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제출 버튼을 눌러볼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8-2.php가 열렸죠. 그리고 뒤에 패스워드는 11111이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전달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 8-2.php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아직 보진 못했지만 요것은 비밀번호가 1이 4개일 때 로그인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6개를 입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니신지라고 물어본 거죠. 자,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 111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8-2.php로 PHP가 열렸고 그리고 패스워드는 1111이 이렇게 뒤에 붙은 것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그에 따라서 로그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저런 텍스트가 화면에 표시가 된 것이죠. 우리가 아직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뭐 꼭 비밀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. 비밀번호일 수도 있고 글을 작성한 화면이면 글 제목일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예,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PHP 애플리케이션이 열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에 따라서 실행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것,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방금 보셨던 이런 화면 있잖아요. 이런 화면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8-2.php 아직 그 코드를 본 적도 없는 저 PHP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? 바로 여기 있는 이 패스워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예,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11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안녕하세요 주인님이 뜹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막 입력해요. 다시 말해서 틀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
보시는 것처럼 뉘신즈라고 하는 텍스트가 뜨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file-2.php 예, 우리가 이제 만들 file-2.php가 이 물음표 뒤에 따라오는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. 물론 이 부분은 이 뒤에서도 여러 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의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원래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요. 자,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. file-2.php는 예,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한다. 그 얘기는 뭐냐? 이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만들 file-2.php는 알 수 있어야 돼요. 그렇죠? 그리고 이 패스워드의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추측해 보세요. file-2.php PHP 애플리케이션은 그 패스워드의 값을 1111인지 아니면 1111이 아닌지에 따라서 로그인을 시켜주거나 로그인을 시켜주지 않거나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가 file-2.php 안에 있으면 되겠죠. 그게 뭐겠어요? 바로 조건문인 것이죠. 형태는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어도 이 자바스크립트와 PHP는 동작하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. 자,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 file-1.php 즉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화면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우리의 주인공인 file-2.php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.